안녕하세요. 맥케니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가 고점 대비해서 3일 만에 한 26%가량 하락을 했어요. 자, 일단 이제 45,000원 회복이 일단 중요합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미국 시장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장 전인데요. 이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40.33% 하락세고, 다우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18 포인트 0.06% 강보합세, S&P 500 선물 같은 경우에도 뭐 약보합세, 러셀 20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0.41%,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좀더 하락폭이 좀 있는 흐름들 나오고 있고요. 자, 야후 파이낸스에서 뭐 기사에서 조금 이제 의미 있는 부분들은 조금 뭐 요즘에 좀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이제 FOMC 이야기도 있는데, 이 비즈니스 마켓워치사에서 나왔던 보면 The next finance crisis may already be brewing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음번 금융위기가 이미 뭔가가 이제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타이틀인데요. 아무튼 뭐 좋지 않았던 시장 분위기 속에서 시장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HLB 주들은 이제 S마켓의 어떤 좋은 어떤 소식 이후에 오히려 지금 3일 연속으로 음봉을 맞으면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장중에 이제 회사가 대응하는 찌라시기 관련되는 부분들 이후에 시간에는 좀 이제 반등할 2% 3% 좀 했고, 내일이 이제 금요일인데요.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최하 뭐한 45,000원, 47,000원 라인 빠르게 회복을 거래량 실어서 나오는 게 일단 중요한데요. 자, 오후에 나왔던 부분에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항상 이제 좋은 재료를 맞받들이치는 수급의 어떤 흐름들을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물량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이 내용이 한번 좀 살펴봐 드리면, 특히나 이제 HLB하고 HLB생명과학이 공매도에서 굉장히 많이 좀 두드려 맞는데요. 그 13일에 이제 공매도가 하루 좀 제한이 되었다가, 그 14일에 이제 공매도 두려운 탓에 또 상승 흐름이 또 제한적인 어떤 상태에서 이제 대차 거래가 좀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공매도는 이제 빌려 가지고 이제 파는 거기 때문에 먼저 이제 대차 거래가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대차 거래가 최근에 많이 좀 늘어나 있는 어떤 흐름들. 그래서 15일 주가도, 오늘 주가도 지금 한6% 가까이 또 밀리는 어떤 흐름이었죠. 이 바이오주들은 특히 이제 공매도 타켓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특히나 이제 개인들이 이제 바이오주들을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공매도에 관련되는 뭐 셀트리라든지 LCLB 주주들은 공매도하면 뭐 거의 노이로제죠. 이거는 뭐, 그 회사의 대표들도 뭐 그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주연합 관련되는 기사에 보면 뭐 불법 공매도 감시까지 쫓아 가지고 녹화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김없이 또 호재가 나오면 공매도 나오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참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이게 나쁜 기업에 뭔가 공매도가 이렇게 두드려서 떨어지는 거는 이해가 잘 이렇게 되시는데, 뭔가 좋아가지고 회사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공매도가 나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 이제 특히나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공매도 세력이 어떤 공통점이 많은 이유가, HLB 생명과학도 굉장히 좀 많은 거고, 또이 바이오 쪽에 많지요. 그래서 호재 전으로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공매도가 이제 이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크게 보면 시장이 기관 투자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급이 원체 빵빵하고 이러면요, 공매도가 이렇게 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 시장이 유동성도 풍부함에 비해서 이제 개인적인 투자자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2008년 전에는 이제 뭐 펀드 유행으로 많이 좀 가다가 그뒤 성과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직접 투자자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나고, 요즘에 ETF를 또 많이 하잖아요. 이런 상황의 어떤 수급을 딱 보기 때문에 공매도가 노리기가 좀 좋은 어떤 시장 구조가 또 국내고, 그만큼 이제 뭐 연기금이나 이런 어떤 기관들이 어떤 이제 국내 시장을 우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뭐 연기금 같은 경우는 해외로 더 나가기 위해서 이제 국내 주식을 비중을 낮추겠다 이렇게 뭐 대놓고 하고 있으니까, 공매도 입장에서 보면 좀 털기가 좀 쉬운 시장이라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주머니를 좋아하는 걸 이제
이제 터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반짝할 때 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해가지고 급등해버리면 사실 공매도 입장에서 보면 이제 숏스퀴즈 같은 거 나와버리면 굉장히 손해도 많이 보는데 이런 경우보다는 털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공매도가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불법적인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나 전산화 요구나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제도적인 미비가 국내 시장이다 보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제 수급상에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 봐야 되겠죠. 그 하나의 코스닥 기업에서 이제 수조원을 벌수 있는 게 공매도, 이게 돈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왜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 이제 기사가 확실하게 나와 있죠. 시간이 얼마 안 걸려도요. 한달 가까이 주가가 빠지면 공매도가 이만큼 벌기 때문에 그 특히나 또 공매도는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레버리지를 이빨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많이 버니까 특히나 이제 외국계와 연계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많이 한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HLB 이제 4분기 주요 일정에 이제 리보세렘 선약 남성화 관련된 FDA 허가 신약 신청 이 부분이 있고요. 앞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회사의 어떤 답변 내용을 나오자마자 이제 3시에 쭉 한번 발표를 그 설명을 같이 해드렸는데 한 7가지 가지 부분에서 좀 종류를 해보면 다시 한번 조금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많이 이제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이번 이제 발표에 나왔죠. 그러니까 왜 이제 위암 관련되는 부분은 언제 하느냐, 선약 남성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FDA 이제 규정상 한 약물을 이제 구속영장에 동시에 이제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완료를 한 상태에서 이제 시장 대비해가 위암보다 선약 남성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전략적으로 이제 했다라고 이제 회사가 이야기했으니까 요렇게 이제 일단은 예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회사가 주장하듯이 내년이 만약에 허가가 되면 퍼스트 인 클래스로 선약 남성 관련되는 부분, 베스트 인 클래스로 간암 관련되는 부분을 한 회사가 두 가지를 가지는 FDA 허가를 받는 리보세라님이 될수 있다. 요게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위암 관련되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한참 이제 밀린다고 봐야 되겠죠. 위암 3차니까, 선약 남성은 이제 이게 1차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덤벼드는 거니까, 요렇게 좀 전략적인 어떤 선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7가지가 이제 그 인종 이제 프로파일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들도 다 FDA와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뭐이 코카시안 어떤 적정 참여 비율, 이게 명문화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율해서 했기 때문에, 찌라시에 나왔던 부분하고는 뭐 크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팩트 체크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둘째 이제 중국 임상 관련되는 데이터에 중국에서 뭔가를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2019년도에 중국 임상의 사례를 해서 그 2A였는데 2B까지 안 하고 바로 3상을 했다는 말은 데이터의 어떤 신뢰성을 FDA가 허가하면서 이제 사실은 3상을 했다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뭐 발표할 때 그 스쿠이친 이 교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켈리 교수보다도 위에 있는 이제 논문 개수라든지 있는 어떤 부분이니까 그것도 이제 뭐 찌라시했던 나오는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도 회사가 계속 이제 진양호 회장도 이야기했듯이 그 병용이었던 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했는데 OS 값이 22개월 나왔다라면 그 찌라시에서 나왔던 이제 부작용의 어떤 부분들이 안 그렇고 현지 분위기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오픈라벨은 이제 이 이전에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아바스틴 티센트릭도 이제 오픈라벨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대조군 설정 자체가 넥사바 형태로 했기 때문에요. 그 이중 맹금을 하든 안 하든 이게 뭐 누구든지 알수 있는 어떤 부분이니까 오픈라벨을 했던 부분이 특별히 문제가 되질 않고 그것 때문에 뭐또 FDA에서 좀 문제 삼는다 이런 일은 지금 없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다섯 번째 대조군 설정은 2019년 이제 IND를 넣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허가받은 게 이제 넥사바였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라고 회사가 발표했으니까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 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희귀의약품 되었다고 해가지고
뭐 빠르게 뭔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뭐 이게 지금 회사가 요 부분이 좀 이제 신규로 좀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통상 12개월인데 이제 프라이어티 이제 리뷰를 하게 되면 두 가지를 할수 있거든요. 돈을 받든지 기간을 이제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 심사를 신청을 집어넣어 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내년 하반기 결과를 볼수 있는 어떤 부분까지도 지금 회사가 좀 코멘트가 나왔다. 이 부분도 조금 이제 반영이 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둘다 지금 FDA 미승인 약물에 대해서는 FDA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각각 이제가 있습니다만 이게 패키지로 해 가지고 같은 부서에서 하나의 사원으로 지금 리뷰하겠다. 요렇게 있기 때문에 요런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선약 남사원보다는 이게 뒤로 가서 이제 내년 1분기 정도에 신청하겠다. 이렇게 보면 지금 논란이 될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회사가 팩트 체크는 다 해줬기 때문에요. 크게 이제 문제시 될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이제 참조해 보시면, 이제 FDA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 한번 그 승인 과정에서 한번 신약 허가 절차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지금 이제 다음 달에 하는 게 이제 프리 NDA 미팅이잖아요. 예, 10월 달에 이제 중순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뭔가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막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프리 NDA 미팅을 하고 나면, 아, 요런 어떤 순서로 진행 뭐 된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NDA 이제 서브미션, 여기 이제 제출입니다. 제출.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CDER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CDER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장성훈 부사장이 여기에서 한 20년 관련돼서 업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CDER은 이제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인데 뭐 약물 평가 연구위원인데 여기에 이제 관여했던 분이 왔으니까 요 과정에 대해서 뭐잘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찌라시에서도 나왔던 어드바이저리 이제 커미티 미팅에서 뭔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최근에 이제 한미약품의 롤런티스가 이제 요 이제 회의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자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승인을 받으면 이제 CDER에서 이 NDA 신청 그 제출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어플리케이션 이제 파일러블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CDER에서 NDA 관련된 리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어드바이저리 커미티 미팅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80일 그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요런 어떤 결정을 다 해가지고 이제 FDA가 이슈가 New Drug 이제 Approval 여기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있으니까 여기 관련되는 어떤 이제 인재들도 중간에 조금 이제 그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좀 구축을 했던 부분들도 좀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차트를 통해서 마무리를 좀 해드리면 HLB가 시간에 한2% 올랐고 생명과학이 한3% 제약이 한2% 테라피틱스는 뭐 약보합이고요. 글로벌도 한0.5 정도. 그래서 3일 연속으로 이만큼 좀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예, 오히려 이만큼 올라가야 될 어떤 재료에 오히려 좀 빠졌던 부분이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물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고, 이 재료 노출에 따라서 이제 수급의 영향이 뭐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찍어내리는 어떤 물량들,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매매 간여율은 이 정도밖에는 이제 많이 늘어나진 않았는데, 이 공매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 현물하고 이제 연결되어서 물량을 찍어내려는 어떤 물량들이 많이 일단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4만 5천 원에서 5만 원이 박스권 하나 올려놨다가 이걸 다시 내려갔기 때문에 빨리 이 이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4만 5천 원, 4만 7천 원, 5만 원 라인에서 어디까지를 내일 이제 회복하면서 이 다음 달 이제 10월 달에 프리엔디 관련 어떤 기대감이 또 이제 있겠죠. 그리고 이달 이제 9월 28일에 유증 관련된 어떤 기준일 전에 주가가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도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이제 계속 아마 해 보일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일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